오늘 우리는 굉장한 이적기사의 사건을 우리가 앞에 목전에 놓고 지금 읽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와서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고 하는 이적기사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만 빼고는 다 이 기사를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성경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기사는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을 입고 세상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다시 뭐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런 기적을 이렇게 쉽겠지 하는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메마른 성경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의 그 신비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한번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살아있는 기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처지에다가 우리 자신을 놓고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바로 우리다. 나 자신이다.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에 한번 있었다가 끝난 이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세계에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적기사요. 그 이적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다는 예고 없이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를 건너가던 배들이 고전을 하고 고기를 잡던 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왕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락 없이 닮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고해와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나를 찾아올지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캄캄한 밤을 바다에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맞바람을 안고 풍랑과 싸워야 했습니다. 9시간이 넘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지었지만은 배는 앞으로 잘 나가지 않고 결국은 파도에 밀려서 목적지에 도착은 하지 못한 채 바닷가운데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또 저 역시 험한 세파와 더불어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어떤 때는 합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삶을 한 생을 살고 참 승리하신 분들에 비하면 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저 나름대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험한 바다를 건너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의 가난과 시름할 때도 그랬고 이런저런 병을 안고 또 투병할 때도 그랬고 또 저 자신이 실패를 몇 번 경험할 때도 그랬고 빈손으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영혼들을 책임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은 이제 인생
겨울철을 맞아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면서 아, 인생은 바다구나. 정말 인생은 풍랑이 끝일 날이 없는 고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이 계속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랬다면 좀 기도 좀 짧게 하시고 그렇죠? 10시나 뭐 밤 12시쯤 그냥 일어나셔서 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제자들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시다가 결국 새벽 3시 넘어서야 제자들을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러세요. 언제 어떻게 도우는 것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넘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안심하라고 위로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 자신에게도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한다고 주님은 금방 응답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견디지 못해서 믿음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다가 저 자신이 좀 낭망이 되어서 힘을 잃고 앉아있을 때도 어떤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저처럼 성급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뒤를 돌아보고 인생을 조용히 다시 한번 관조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예수님의 이적기사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나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열한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은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 바다를 걸어보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너는 배 안에 앉아있는 열한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물 위로 뛰어내리는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저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너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열한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걷는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저의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지. 주님, 저는 베드로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소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뛰어내려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한밤중에 그 새벽녘에 발견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야단법석을 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렸을 때 11명의 제자들의 반응하고 베드로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11 제자들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굉장하다 하고 참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들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영혼의 깊은 각성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면서 평소에 땅 위에서 함께 걸어다니던 예수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실 수 있으며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구나. 그걸 자기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파도가 복종하며 바다가 복종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했어요.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서 계시는 저분. 저분이야말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에 베드로는 압도를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그의 존재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바다 위에 서 계시는데 내가 이 배 안에서 앉아 있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만일 주님,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믿는 것만큼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이라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한 제자는 요구도 하지 않았으니까 경험을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일어나서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그 불안이 그를 다시 끌어안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옆에 있던 안드레가 안돼 내려가면 빠져 하고 아마 옷자락을 잡고 아마 놓지를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이 말린다고 주저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나는 갈 수 있어 하고는 배에서 물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한 발 두 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정신 나간 사람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가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의 믿음을 일컬어서 비상한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상한 믿음이에요. 비상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상한 믿음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비상한 믿음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비상한 믿음입니다. 비상한 믿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비상한 믿음이요. 비상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종종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물리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비상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비상한 믿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는가? 어디서나 항상 비상한 믿음이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비상한 믿음? 아무 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비상한 믿음? 어디서 생기느냐고? 어떤 상황에서 비상한 믿음이 생기느냐고? 베드로 대답. 밤새도록 험한 파도와 싸우는 바다에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파도와 거슬러서 싸울 힘도 없어요. 물결이 밀고 가는 대로 파도가 밀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9시간, 10시간 노를 지었지만 전부 다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이는 참 한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다에서 만날 때 비상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이제 출발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바람도 없고요.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그냥 바다를 건너가는데 싹싹 밀려서 그냥 미끄러지듯이 물 위로 배가 나갑니다. 뭐 그러면 한 시간도 안 돼서 건너편에 갈 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에 가보세요. 한 시간이면 건너가는 거리예요.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가지고 좀 아늑한 데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면서 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늘을 펴시고 바다에 물결을 밟고 서 계시는 창조자 되시는 영광을 베드로가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뜨거운 믿음이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샘솟는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하고는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정말 비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평안하게 바다를 건넜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죠. 베드로의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든 못 살든 안정된 직업을 가졌든 불안정한 직업을 가졌든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다 공통분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우리 중에는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실패의 고통. 그런 고통을 오랫동안 끌어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가만히 마음에 묵상하면 우리가 실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인생 풍랑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의 결정판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풍랑,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고통이죠. 이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마지막까지 손질해서 내놓은 대표적인 걸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서 배출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선한 결과가 어떤 경우에 나타납니까? 찬란한 인간 승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인생 역풍을 만나 깨어지고 낮아지고 빚어지고 채워지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비상한 믿음, 영웅적인 행동, 진정한 예배, 거룩한 삶, 향기로운 헌신, 정말 열정적인 사랑,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더 중요한,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비상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바람을 주시는구나, 풍랑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풍랑을 우리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지만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인지, 내가 그 풍랑 겪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못 믿을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풍랑 겪지 않았더라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위에 서 계시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었을 거다. 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내가 그 풍랑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생각 감히 할 수가 없는 그냥 미지근한 인간,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다가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원치도 않는 풍랑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뵐 때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내가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내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 풍랑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가끔 주님은 풍랑과 함께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그 특세를 할 때 들은 찬양 중에 참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이런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다 참 제가 잘 부르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제 마음에 딱 담고 있는 자주자주 내 마음에서 들리는 그 멜로디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맞아요? 됐구나. 예. 네. 그 찬양 참 멋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비상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바로 이런 은혜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 주세요. 가끔 자주 주세요. 다시 한번 해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비상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나는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이런 고난을 겪는가 하고 너무 자기를 비관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비상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가면은 오랄 라버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기간에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한 50년 전부터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 있죠.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 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만든 대학이에요. 제가 하도 뭐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고 해서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갔더니 그 대학 안에는 기도탑이라는 높은 탑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탑, 기적의 탑이라는 거죠. 그 탑을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둘러보니까 좀 비가 상해요. 온통 그냥 오랄 로바츠와 그 식구들 그냥 선전하는 사진들 그냥 가족 PR 하는 것이 막 거의 80%. 올라가서 비가 상해서 내려가 버릴까 하는데 계단 옆에 카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 집어봤더니 그 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더 뭐요? 크고 위대하시다. 아,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하나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만났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들게요. 저는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 불교 신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국을 하다가 한때는 성공을 했지만 나중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고 도망다니는 참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정이 나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남의 빚을 끌어다가 은행 빚을 끌어다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고되게 이제 밤낮 없이 뛰고 있는데 하도 고생하면서 사니까 예수 믿는 어떤 아는 분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인데 너무나 귀가 솔깃하단 말이야. 아, 11조만 주면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아, 그거 내가 못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11조 대신에 10에 2조를 드릴 테니까 다음 달부터 저의 매출액을 두 배로 뛰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참 이런 그 소박한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나 봐요. 아, 진짜 10에 2조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다음 달 매출액이 8배를 뛴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사업이 번창해 나가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래가지고요, 연명과기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김강석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연명과기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연명과기대 공학관을 지어주었어요. 우리는 말라기서 3장 10절을 뭐 여러 번 보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말씀을 읽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하나님, 내가 11조 가지고 시험하라네. 나는 12조가 시험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비상한 믿음은 이런 비슷한 독특한 데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또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한 25년 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무슨 조그만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통 거짓말 투성이에요. 이중장부 분식회계 뭐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모든 것을 속이고 모든 것을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조그만한 옷가게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편 84편 11절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난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정직의 값은 크다. 그러나 그 값은 지불할 만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정직의 값은 크다.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 모토 가지고 25년 동안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자주자주 주셨어요. 그래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40개 기업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전세방에 살면, 전세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인 박성수 장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상한 믿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잡지에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비상한 믿음 때문에. 수년 전입니다. 미국에 있는 해군 병원에 몸이 좋지 않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간에 종양이 생겼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는 결국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쓰는 전문용어입니다. 아마 아주 독한 약을 아마 세게 처방을 했다는 말이겠죠. 그랬는데 그만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죽어버렸어요. 의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보니까 사람들이 틀렸어요. 뭔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대생들에게 자기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연구 발표를 강의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자기가 그 아이에게 처방한 약의 분량을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판인지 아이에게 처방한 그 약의 양이 적정선을 10배나 넘는 약을 처방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자기가 죽인 거예요. 미국이 아무래도 좀 다르죠. 부모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의사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듣던 부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보려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죽은 아이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는 뭐 치유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고 뭐 의사를 붙들고 아들 살리라고 뭐 무슨 소동을 벌리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부. 예? 견디기 어려운 절망이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이 잘해주신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고통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무명의 부부를 보고 이 의사가 감탄을 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했어요. 이 의사의 이름은 잭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사회에 자기 재산을 환원해가지고 만든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선단체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단 다음으로 큰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종교계에서 특별히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상이라고 하면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받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받았고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잭 템플턴 의사가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되는 것을 보고 야 템플턴 재단의 책임자가 선교사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책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불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으로 알고 수용하는 비상한 믿음을 가진 무명의 부모한테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하고 우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믿음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이 전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이 세상에서 비상한 믿음으로 거룩한 바보처럼 사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빠진 것처럼 우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르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바다를 걷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언젠가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상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고지하면 언젠가는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금방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계신다. 너는 보트에 그대로 앉아있는 열한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바다 위를 뛰어내리는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오늘도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비상한 믿음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현실에 나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창조자 되심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은 그 험한 바다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실험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망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물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비상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